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50포인트 하락한 312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약간 하락했네요. 2.9포인트 하락해가지고 973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도 뭐 개인이 2조 3천억 원치 매수를 하고, 네, 외국인이 6,287억을 매도하고, 기관은 자그마치 1조 7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개인이 계속 다 받아먹네요. 아,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 네, 2,6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아, 막판에, 네, 끌어올려가지고, 아, 22포인트. 네, 이 정도는 뭐 조금 빠진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뭐 오르고 내려가니까. 아, 22포인트 빠지고 하락을 했네요. 쭉 오늘 하루 종일, 네,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하락폭을, 네, 많이 줄였습니다. 네, 업종 차트가, 네, 조금 약간 의미가 있죠. 아, 오일선을 이탈했다가, 네,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오후장에, 네, 오일선 위에서, 네, 마감을 했네요. 아, 차트상으로는 아직 뭐 차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음봉이 좀 크게 출현했었는데, 아, 또 끌어올리면서 밑꼬리를 남겼죠. 모양상으로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네, 여러분들이 뭐 지수, 네, 뭐 하루 이틀 조금 빠졌다고 아주 뭐 난리예요. 뭐 그 손실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물론 안심 종목 해가지고는 뭐 큰 손실을 안 받았는데, 다른 종목 사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다고 본인이, 그런 분들이 카톡이 많이 오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 안심 종목이 아닌 일반 종목을 사가지고 손실폭이 커지면은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추가 매수도 못 하고, 추가 매수 했다가 또 빠지면 손실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아, 너무 고점에 들어갔다 싶을 때는 그 저마냥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 제가 현대 로펌, 네, 아, 들어갔다가, 엊그저께 들어갔다가 한 10만원 먹었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급등이 한번 나오면은 내가 한 200만원 먹고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000원 먹었을 때 얼른 팔아버렸거든요. 손실은 안 봤잖아요. 손실은 만약에 안 팔았으면 100만원 정도 까먹었죠. 그런 식으로 안심 종목이 아닌 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뭐 얼마나 먹고 있던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손실 보기 직전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50만원 먹었다가 본전은 못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얼른 팔아야 돼요. 먹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마음적으로 그 뇌동매매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기계처럼 해야 된다겠죠. 기계처럼 팔 때 되면 딱 팔고, 살 때 되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생각은, 네, 생각하면 자꾸 뇌동매매가 돼버려요. 욕심이 나기 때문에. 50만 원 벌었다가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 손해본 것 같잖아요. 팔지 않았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팔았어야 내 돈이지. 그런 식으로 장도 안 좋고 또 안심 종목도 아니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 때에 손절이 필요한 겁니다. 손절도 기왕이면은 손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손해보기 전에,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안 되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 될 것 같으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손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이 좋은 거예요. 주식은. 네, 안심 종목을 해야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대박도 나오고 마음도 편하고 좀 빠지더라도, 네, 공포에서 들떨고. 오늘은 뭐 지수도 하락하고 해가지고 뭐 오늘 단타 해가지고 제가 주식으로 해지를 해가지고 조금 한 6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아, 오늘 뭐 과감하게 했으면 오늘도 많이 벌었는데 과감하게 못했어요. 오늘 지수 방향성이 지금은 그 미국 주식하고 연동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쉽게 얘기해서 독불 장군이잖아요. 네,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판단하기가 옛날보단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 주식하고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이제 혼자, 네,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네, 대덕하고 대덕전자 급등이 나왔는데, 아, 이 대덕전자가 대장주예요. 대덕전자가. 대덕은 쫓아가는 입장에 있고,
원래는 뭐 대덕이 대장주여야 되는데 대덕 전자가 대장주라 오늘 대덕 전자가 상한가를 못 치고 급등이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 네, 그 대덕도 따라가려고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얼른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덕 전자가 빠지면 얘는 먼저 빠져버려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아 만약에 대장주가 아닌 쫓아가는 주식은 항상 급등했을 때 아,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장주가 조금만 하락을 보이려고 하면 얘는 그냥 겁먹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대장주가 상한가를 강하게 치지 못하는 이상은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 대덕은 오늘 네, 그동안 물렸던 분들 전부 다 네, 본전에 나오신 분도 있고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저점에 들어가신 분은 네, 오늘 수익을 보고 또 네, 매도를 하고 아, 오늘 다 청산을 했네요. 아, 대덕하면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지만은 아, 작년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딱 그 실수한 한 종목 네, 올해 너무 갖고 있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안심 종목이라 했잖아요. 제가 반 안심 종목이다.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추가하면서 안 해도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전부 다 나왔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했으면 이 정도부터 수익이 많이 났는데 6천원에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럴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부터 미리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수익을 내고 나왔을 건데 아, 그러지 못해가지고 오늘 전분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언급한 종목이 이제 100% 전부 다 성공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실수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네. 아,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알고 네, 하면은 이렇게 주식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10% 20% 뭐 빠져 가지고 뭐 겁먹을 게 아니고 빠져도 여러분들이 추가매수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기다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지 내려가면 바닥도 모르고 네, 끝 뭐 언제 얼마큼 빠질지도 모르는 주식 들어가 놓으면은 추가매수도 안 되고 또 손실폭이 커서 또 이러는 거 또 손절하기도 아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겁니다. 네. 오늘도 뭐 500을 까먹었네 600을 까먹었네 하신 분들 전화가 몇 분이 왔는데 금방 5,600 까먹어요. 금방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아, 네, 어떻게 했든 간에 오늘 저기 대덕이 네, 그 해결이 돼가지고 아,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한 종목 실수를 해가지고 그동안 조금 찝찝했었는데 아, 그 대덕 때문에 그 리딩 받는 분들도 네, 좀 아, 몇 분 빠져나갔어요. 네, 혼자 얼마나 잘하고 있나는 모르지만은 그 한 종목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추천하는 종목이 한동안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네,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혼자 해가지고 잘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진짜 안심 종목 삼성공조가 오늘 12,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뭐 안심 종목으로 벌써 제가 옛날에 해놨던 건데 워낙 안 움직이니까 워낙 거래량도 없고 네 얼마 전에 교육받으신 분이 아이고 이걸 골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거 안심 종목 맞은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쯤에서 왔는데 아이고 거래량 없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가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가지고 수익을 받나는 모르겠네요. 받나는 이 방송을 본다면 아마 알 거예요. 누군지 6,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오늘 뭐 거의 더블 간 거예요. 더블 100% 수익 한 겁니다. 몇 개월 2, 3개월 기다려가지고 3, 4개월 기다려서 100% 수익 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10개월 이상 기다려가지고 100% 수익 났잖아요. 아무리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개별 종목은 100% 수익 나는 게 네, 1년까지 안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 기다리면 편안하고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뭐 거래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하는데 진짜 주식 농부는 이런 것만 찾아요.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돈을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주식 종목도 볼 줄 모르면서 네, 마음만 급하고 욕심만 있는 거죠. 종목을 볼 줄 알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주식은 저가에 잡아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고가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에 잡으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도 보세요.
800원에 만약에 쫓아가 잡았다 쳐봐요. 오늘 500원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뭐 이게 반도막이잖아요. 반도막. 여러분이 반도막 나면 그걸 복구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100%. 네. 600원에 잡았는데도 550원까지 빠졌다 오늘 올라가잖아요. 오늘은. 한 5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겠죠. 지금 추가 매수할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단계가 아닌데 자꾸 욕심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아, 추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올라가네요. 했으면 더 벌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에 빠져봐요. 총알이 없잖아요. 총알이. 그럼 추가 매수 못하는 거죠. 그냥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칙을. 좀 덜 벌더라도. 추가 매수 할 단계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주식 개인 과외 수준입니다. 개인 과외. 주식은 절대로 급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은 절대로 못 벌어요. 주식은 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네, 오스테븐이 오늘 차트가 좋다겠죠. 거의 뭐 4천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또 오늘도 상승을 해가지고 3,755원에 제가 좋다고 엄청 얘기했잖아요. 3,000원 밑에서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수익 크게 보고 또 여기서 상한가 치면 이제 더블 나오는 거예요. 더블이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상한가 치면은 이제 더블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한가 한번 나오면 지금 뭐 거의 4,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치면 거의 5,000원이 넘어가잖아요. 5,000원이. 그 다음날 상한가 친 다음날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더블 나오는 거죠. 더블이.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고 안심정보만 투자했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네. 뭐 우리바이오 같은 거야 못 샀지만 오스테오닉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아직 뭐 급등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또 이런 종목도 편안한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수익을 내가지고 저가에 왔을 때 좀 매수하고 고가에 쫓아가면 또 네 손실 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빠졌을 때 매수하는 버릇을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겠죠. 올라가는 거 쫓아오고 버릇하면은 승질만 급해지고 네 주식 수익 내는데 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로 수익 내는 거는 한 번 내면 10년, 5년 놀아야 돼요. 물론 뭐 중간에 노르라는 데를 하긴 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려가지고 그거 복구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복구할 때. 그러면 안심종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대형주라 하더라도 대형주 안심종목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신세계가 5% 가까이 올라갔죠? 5% 25만 5천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아, 좋아 보이네 아주 차트가 네, 대형주를 매수하더라도 이런 걸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겠는데 네 여기부터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 기억은 잘 안 나요. 난 이쯤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손실이 아니잖아요. 손실이. 대형주라고 해도 안심종목이거든요. 대형주라고 해도. 대형주도 안심종목이 딱 있잖아요. 중형주도 안심종목이 있고, 소형주도 안심종목이 있고. 네. 안심종목을 사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제가 대독도 안심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안심종목에 들어간다고. 이런 데 매수하면 그냥 수익이잖아요. 대독전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대독전자를 추천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수익률은 똑같네요. 대덕전자나 대덕이나. 초창기 때는 이게 좀 높았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리고 롯데 지주가 오늘 또 어제 좀 눌린 목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살아나면서 다시 또 원상 복귀됐죠. 네, 원상 복귀됐고,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추천한 거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마음 편하고 또 여기서 뭐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뭐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 들어가야 된다겠죠. 이런 때. 네. 이 종목도 뭐 더 가야 돼. 한참 더 가야 될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뭐 5, 6만 원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최고가는 13만 원이에요. 롯데지주가. 이런 대형주를 한번 올라가면 네, 또 기간 조정이 또 길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한 달에서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나와요. 기간 조정이.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아서 못 기다리면 팔면 되고 네 기다릴 용의가 있으면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장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이익 났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OCI 동고제 급등 나왔다가, 네, 어제는 뭐 호재성 급등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오른 거예요. 이게 호재성 급등이 아니고, 이게 세력이 울리는 상승성 급등, 정상적인 급등이면 이게 음봉이 안 나와요. 계속 올라갔는데 음봉이 나와도 조금 나옵니다. 어제는 호재성 급등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오는 거예요, 원인치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재로 올라가는 주식은, 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호재 떴다, 아이고, 좋아라고 쫓아갔다가는 그냥 손실 보는 겁니다. 호재는 매도하라고 뜨는 거예요, 호재가. 매도, 그 세력이, 그, 자기 주식 팔려고, 네, 호재 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재를 띄운다기보다는 호재를 이용해서 이제 세력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호재로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그때 쫓아가면, 네, 안 되죠. 네. 완전히 뭐, 내동매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막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분을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바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은, 여기서 제가 이제 사라고 했죠? 여기서도 사라고 하고, 네, 밑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발굴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발굴을 여기서, 종목 발굴을.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사라고 했겠죠.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 사라고 했고, 지금 눌림목 주면도 들어가라겠는데, 지금 뭐 눌림목 주잖아요. 5만 원까지 찍었다가, 네, 이 정도 만약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 4만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4만 원 초반대까지. 뭐, 들어올 때 들어가면 되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네, 조금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장이 또 무너지면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61%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어느 정도 그 안정화 되는 걸 봐가면서, 그 종목도 봐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특히 대형주는, 네, 지수하고 연관 쳐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심용 뭐 아즈백 WB가 오늘 엄청 올라왔죠. 네, 이 종목도 뭐 수익을 몇번 했던 종목인데, 1600원한테, 네,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고, 오늘 뭐 급등이 또 나왔네요. 저번에 나왔다가, 엊그저께도 나왔다가. 이런 종목 눌림목 줬을 때 들어가면, 네, 수익을 무조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지, 급등이 쫓아다니고, 또, 안심용 뭐 아닌 거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지하 1층인 줄 알아 들어갔더니, 뭐, 2층, 3층, 5층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 네. 여러분들 종목을 볼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도 오늘 많이 내려갔죠? 아, 여기서 추천한 건데, 한미약품. 급등이 나왔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눌림목을 주겠네요. 다시 또 이렇게 턴아라운드를 그리면은, 네,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네,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추천. 여기까지 올라갔죠? 네. 지금도 장이 안 좋아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뭐21% 타고 있으니까, 지수가 지금 현재, 네,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내려가면 큰 조정이 나오면은 21%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전강, 약후, 전강 후약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반대가 됐어요. 네, 오전장에 빠지고 오후장에 떨어졌습니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해지는 못했습니다. 해지는 확실하다 해야 돼요. 잘못하면 금방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는,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막이 그냥 소소하게 살살 해가지고 주급 벌었네요, 주급. 네, 다른 종목은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종목 브리핑은,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댓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요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바로바로 답장이 안 되고 또 잊어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재차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담을. 잊어버리고, 네, 못하는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안 해준다 그러면 다시 또 하면 돼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 자리가 지금 한두개 정도 남았다겠죠? 오늘도 한 분이 들어온다 했는데 만약에 오시면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워가야 돼요. 주식 배우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쉬운 주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야지 어렵게 배워가지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 뭐 장이 뭐 내려갈 때도 손에 올라갈 때도 손에 올라갈 때도 못 벌고 내려갈 때니까 더 까먹고 이런다고 또 대체가 주식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데 아 모르고 하니까 그래요. 모르고 하니까 네 저는 장이 내려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지수가 막 폭락하잖아요. 막 기분이 막 업됩니다. 업이 돼요. 하락할 때 수익을 하도 많이 내봐가지고 지수만 하락하면 막 얼굴에 웃음이 나와요. 기쁘고 상승할 때만 더 좋습니다. 하락할 때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3월달 폭락장에 저하고 같이 네, 해보신 분은 네,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락할 때 하락을 즐겼는지. 네, 한 번이면 모를까? 네. 하락할 때마다 제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은 그날은 발걸음이 가벼워요. 기분이 좋아요. 대응을 그만큼 잘하는 거죠. 대응을.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수가 딱 하락하니까 일단 아, 세 종목 딱 정리해가지고 네, 손해 봤더라도 정리하고 또 넷지로 또 복구하고도 더 복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막 겁이 안 납니다. 네, 교육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예, 그 3개월 리딩을 해주기 때문에 리딩비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비는. 그러면 교육은 그냥 받는 거고 또 3개월 후에도 계속 원하면 또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주식도 배우고, 네, 뭐 리딩도 받고, 좋죠. 유튜브에서 그 2차 전지가 어떤 M1에 해가면서 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여러분들 그런 데 현혹돼가지고 주식하면은 네 공부도 안 되고 2차 전지가 어땠다는 건데 2차 전지가 종목을 딱딱 해가지고 찍어줘가지고 수익을 내게 해줘야지. 맨날 2차 전지가 가네, 3차 전지가 가네, 뭐, 제약 바이오, 뭐, 신약을 개발하네 해가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쫓아다녀봐야 여러분들 주식 배우지도 못하고 맨날 물리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운 좋게 벌어봐야 또 까먹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월가의 영웅들 쓴 책을 보세요. 그 책은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책은 워런 버핏이 쓴 거, 피터 렌치가 쓴 거, 그런 사람이 쓴 걸 봐야지. 그 이제 스물 몇 살 먹은 애들이 써놓은 책 그거 주식을 뭘 알겠어요. 스물 몇 살 먹은 애들이 쓴 책을 스물일곱 살에 책을 썼다잖아요. 그 사람이 주식을 태어났을 때부터 했어도 28살 28년밖에 안 된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했겠어요 주식을? 몇 년이나 했겠어요 주식을? 그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뭐를. 그런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책을 10권 아니라 100권 보고도 수익을 못 낸다고 전화가 오죠. 전화가. 책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하고. 제대로 된 책이 10권에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 여러분들 볼 확률이 별로 없어서 책을 많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종목은 많지만 제대로 된 종목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줄 종목이 10개에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거마다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알아봐요. 알아봐요. 흰 콩이 100개 있어도 그 흰 콩 안에 흰 구슬이 100개가 있어도 거기에 검은 구슬 하나만 딱 있어도 여러분들이 검은 구슬을 볼 줄 알면 그 하나를 딱 집어낼 수가 있지만 검은 구슬, 흰 구슬 구분 못하면 하루 종일 집어도 못 집어요. 검은 구슬 한 개를. 확률이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금방 와닿죠? 산삼 얘기 됐잖아요. 제가 산삼 얘기도.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 산삼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면 옆에 바로 산삼이 있어도 풀인 줄 알지 뭐고. 알아요? 모르지? 제가 요즘에 경매장을 가끔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옛날 물건 많이 나오는데 폴중을 알아야지. 어떤 분 거기서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가지고. 300만 원에. 운이 좋은 거죠. 저는 볼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 살 수도 없잖아요. 몰라요. 옛날 물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에는 그 모형으로 떠가지고 똑같이 비슷하게 오래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볼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볼 줄 모르면은 아무리 주식 해봐야 네 수익 내기도 힘들고 좋은 종목 있어도 그거 안 사고 다른 거 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만 방송 마치고, 네, 그, 내일 아침 방송에, 네,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갈수록 바빠지네요, 갈수록. 그 주식에 손실 보는 사람들 많이 전화가 오고, 또 제가 뭐 그동안 했던 게 뭐 다 수익을 내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 믿고 따라오는 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갈수록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안심종목도 지수 내려가면 빠져요, 보다시피. 아, 빠지고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전을 좀 잘 짜야 된다겠죠. 비중주조의 작전이 별거 아닙니다. 비중주조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지간한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뭐 주식농부 그런 분들은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IMF가 온다든가 이런 때는 모를까 그런 게 와도 그런 분들은 진짜 대응을 잘할 줄 알아가지고 헷지를 건다든가 해서 다 해결하지 갖고 있는 주식을 아까운 안심 종목 좋은 거 안 팝니다. 더 살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맨날 뭐 유튜브 방송이나 텔레비에서 뭐 2차 전지가 어떤 애가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수소차가 어떤 애가 하면서. 네, 하여튼 방송 마치고 네,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